네, 인공지능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음악계까지 그 AI로 인해 변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한국이 서 있는 듯 보여집니다. CNN 방송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음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을 탐사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AI는 이제 음성과 가창, 합성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 신해철 같이 사망한 가수들의 목소리 또한 부활시키는 AI 시대를 한국이 열고 있다는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심지어 요즘엔 누구나 AI 작곡가의 곡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난해 출시한 딥 컴포저는 PC, 컴퓨터에 연결하는 키보드로 멜로디를 한 소절만 입력하고 장르를 정하면 몇초 만에 복잡한 편성의 곡도 완성해 줍니다. 또 AI가 만든 음악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이제 배경 음악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인 유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 서비스도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AI가 엄청난 속도로 작곡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용자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30초 안에 3분짜리 곡이 만들어지니 하루에 수천 곡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AI 작곡가 이범이 지난 1년 동안 클래식과 EDM, 뉴에이지와 앰비언트, 힙합에 심지어 트로트까지 약 130여 개에 달하는 앨범을 유튜브에 공개해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가볍게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AI의 이 대량 생산 능력이 가격 파괴로 이어져 전문 음악인들의 설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 음악가와 또 인공지능 AI의 공존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장르 개척에서 이룰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한 방송국에서는 이번 주말 신년 특집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96년 세상을 떠난 고 김광석을 다시 부활시켜 2002년 발표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